자, 오늘 종려주일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또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사실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틀이니까 말입니다. 끔찍한 사형틀을 기독교의 상징으로 쓰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들으십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아주 잘 담아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노란 손수건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실화입니다. 1971년 뉴욕 포스트에 실린 피트 해밀이라는 사람의 컬럼, Going Home이라고 하는 컬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뉴욕에서 플로리다까지 가는 그 시외버스에 빙고라고 하는 한 남자가 탔습니다. 근데 그긴 시간 동안 이 남자는 한마디 하지도 않고 바깥에 있는 지나가는 길만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뭔가 초조해하고 불안해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버스를 같이 타고 가는 어떤 사람이 아주 너무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남자의 사연을 알고 싶었습니다. 말을 여러 번 시켰는데도 대답을 안 하던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에게 자기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4년 동안 뉴욕에 있는 교도소에 복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4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을 시작하면서 아내에게 너무 부끄러운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자기를 기다리지 말라고 새 출발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1년 동안은 아내로부터 소식이 오다가 3년째 아내로부터 소식이 없습니다. 만기 출소를 했는데 갈 곳이 없어요. 집으로 가고 싶지만 아내가 자기를 받아줄지 그것을 궁금해했습니다. 그 집은 이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이 도로변에 있는 마을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 입구에 큰 참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출소되기 전에. 내가 이런 사정으로 이제 만기 출소를 하게 되는데 내가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어떤 처지인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으로부터 내가 사인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집 마을 입구에 큰 참나무가 있는데 만약에 당신이 나를 받아줄 마음이 있다면 거기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걸어 달라고. 만약에 당신이 새로운 남편이 생겼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러면 그냥 내버려 놔 달라고. 그럼 내가 지나가는 길에 그 참나무에 만약에 손수건이 없다면 나는 이제부터 내 길을 가겠노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자기 마을 가까이로 가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너무나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 마을이 있다고 하는 쪽으로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면서 도대체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렸을까 하는 것이 다 궁금해졌습니다. 버스가 드디어 그 마을 가까이로 지나가게 될 때, 그 버스 안에 갑자기 탄성이 일어났습니다.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가 걸린 것이 아니고 마치 노란 꽃이 핀 것처럼 참나무 전체에 노란 헝겊이, 각가지 노란 헝겊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혹시 손수건 하나를 걸어 놓으면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겠기에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모든 노란 헝겊은 다 구해다가 나무에다가 걸어 놓은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빙고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내의 음성을 들은 거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용서한다. 내가 너를 다시 용서한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노란 손수건에서 그 빙고라고 하는 어떤 한 남자가 겪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은 건지 아니면 내 이야기를 듣는 건지가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또 다시 너를 용서한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어디다 하늘에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곳곳에 예배당마다 첨탑을 세워놓고 거기에 십자가를 걸어놓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용서한다는 음성을 듣는다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 한국 사회를 덮고 있는 이 하늘에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강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 듣고 있는 겁니다. 브라질의 어느 한 시골 마을에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딸을 데리고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크리스티나입니다. 이 딸이 어릴 때는 엄마 말을 잘 듣고 따르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그만 이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출을 했습니다. 딸이 어디를 갔을까? 대부분 그렇게 시골에서 가출한 아이들은 환락의 도시, 향락의 도시인 리오데자네이루로 모입니다. 마리아가 딸을 찾으러 리오데자네이루로 갑니다. 가면서 사진관에 들러서 자기 사진을 확대 복사를 여러 장을 했습니다. 그 사진을 가지고 리오데자네이루의 환락가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자기 사진을 그 환락가 곳곳에다가 붙였습니다. 그 사진 뒤에다가는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든지,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너를 야단치지 않을 테니 돌아오너라. 그는 그렇게 하면서 딸을 찾아다녔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비로는 며칠을 더 지낼 수가 없어서 결국은 사진만 붙여놓고 시골로 돌아갔습니다. 몇 주가 지나서 크리스티나가 밤늦게까지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그리고 호텔을 전전하다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오다가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엄마의 얼굴입니다. 아니, 엄마 사진이 왜 여기에 붙어 있을까? 깜짝 놀라서 그 사진을 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수치스러운 사람들의 얼굴이 붙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현상수배범,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의 사진이 붙어있는 곳에 엄마 사진이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그 사진을 뗐습니다. 사진 뒤를 보니까 엄마의 글씨예요. 내가 무엇을 했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너를 야단치지 않을 테니 돌아오너라. 주변을 돌아봤어요. 누가 본 사람이 없을까? 그러나 부끄러울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 사진이 아닙니다. 엄마 사진일 뿐이죠. 자기 이름도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와 이 사진을 연관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엄마의 사진, 딸을 찾기 위해서 딸의 사진을 붙여야 하는데 그 딸에게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갈까봐 엄마가 그 부끄러운 곳에 자기 얼굴을, 사진을 붙여놓은 거죠. 크리스티나는 그 사진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엄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대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자리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운 수치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이미 기가 막힐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떤 교우는 자기는 하도 똑같은 죄를 여러 번 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할 용기도 없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조금도 망설임 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또 용서한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이상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같은 죄를 여러 번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용서한다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싶어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하루에 일곱 번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입니다. 만일 하루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 말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 여러분 똑같은 죄를 하루에 일곱 번 지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일곱의 수는 완전수입니다. 주님은 몇 번이고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걸어놓으신 겁니다. 어느 여인이 닐 앤더슨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세 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녀에게 하나님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녀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살을 시도했다고요. 자살을 시도했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닐 앤더슨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만약에 죽으려고 했다면 당신은 그 자녀를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죄가 여러분에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십자가는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는 용서의 나무입니다. 이 멀다는 뜻은 거리의 개념이기보다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얼만큼 지금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 산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용서의 나무입니다. 이 멀리서도 보이는 용서의 나무라고 하는 오늘 설교 제목은 어느 책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교정선교회, 교도소 선교를 하고 있는 거기서 그 간증을 묶은 책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십자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책 속에 중국인 왕 씨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중국의 시골 출신인데 그가 16살 때 중국 베이징으로 가출을 해 올라왔습니다. 그 나이에 중국 베이징에서 뭘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범죄 조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죄를 짓습니다. 중국 공안에 수배가 됩니다. 도망을 가다가 몽골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방화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또 쫓겨서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다가 어느 날 영등포에서 술이 취해서 지나가는데 중국 조선족 동포 전도사님이 전도하는 전도를 받게 됩니다. 자기는 전도는 다 귀찮고 그냥 배가 고프다고 그랬더니 밥을 먹여주면서 중국말로
당신은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사시느냐라고 말을 걸어오는데 평생 처음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평생 처음 받아보는 친절함이었습니다. 그 밥을 먹고 나가는데 명함을 주면서 혹시 또 배가 고프거든, 또 외롭거든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는 그 조선족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으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이 외로움에서 도망자의 신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다면 정말 그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잠깐 들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체포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사형수가 된 거죠. 1년 동안 교도소에서 그는 정말 끔찍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는 온갖 자해를 해서 몸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됐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느라고 목은 늘 쉬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다 못한 어느 교도관이 그를 진료소로 데리고 갔어요. 그는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진료소에 가서 처음 거울에서 자기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은 빗발이 서 있고 해골의 껍데기만 씌워놓은 것 같은 정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괴물과 같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진료소 앞에서 그는 그만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것처럼 부르짖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가 너무 끔찍한 거죠. 그때 자기를 데려갔던 교도관이 머리를 맞대고 손을 붙잡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영등포에서 만났던 조선족 전도사님 그리고 이 교도관의 기도를 통하여 뭔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을 느끼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날 자기가 언제 울었었는지 모를 울음을 처음 터뜨렸어요. 눈물은 회복을 했는데 웃음은 자기에게서 언제부터인지 완전히 사라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한번 진심으로 웃는 웃음을 웃고 싶다.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예수님,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분은 나를 웃을 수 있게 해주실까? 그러면 그 예수를 어떻게 믿나? 그러면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깨어나면서 자기 평생에 그렇게 평안한 밤을 보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벽에다가 펜으로 예수님이라고 썼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 예수님 소리소리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라고 부르짖으면서 갑자기 자기 마음에 자기 이야기를 다 하고 싶었습니다. 누가 듣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한 번도 누구에게 솔직하게 거짓도 없이 털어놓지 않았던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주저리주저리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듣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가 분명히 자기와 함께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는 교도소 감방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3일 밤낮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지도 먹지도 않고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는 울부짖었어요. 예수님, 이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너무 부끄러워서 누가 들을까 봐 깔고 앉았던 모포를 뒤집어 쓰고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옆방에 있는 동료 죄수들이
미쳤냐고, 좀 잠 좀 자자고. 그래서 야간 당직을 쓰는 교도관들이 방에 들어와서 자기를 억누를 정도까지. 그래서 입을 틀어막고, 그리고 밤새도록 꺼이꺼이 울면서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밤을 샜습니다. 그 다음날 교도관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물었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 교도관이 이야기해 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신 줄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러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이제 당신은 나와 함께 믿음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끄러운 짓 하고 살지 맙시다. 펑펑 울고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에서 넘쳐나서 그 교도관이 쥐어준 한중 성경을 2개월 동안 30번을 읽었습니다. 신약성경만 30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구주, 모든 죄의 속죄주이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가 지금은 교도소 안에서 전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는 아무리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용서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형수로서 교도소 감방에 갇혀 있는 처지가 우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있지만 마음은 완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아니지만 마음의 살인자는 오늘 이 자리에도 많습니다. 그 왕씨, 중국인 왕씨가 용서의 나무 십자가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에서 용서 받으셨습니까? 용서 받은 사람에게는 용서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냥 용서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 받은 가장 놀라운 증거는 우리 자신을 용서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일은 어떤 사람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과도 같습니다. 열등감, 좌절감, 실패감, 자기 스스로에 대한 혐오,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는 불신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일은 용서받았을 때만 옵니다. 어떤 물건을 우리가 살 때 그 물건의 값을 얼마를 치르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됩니다. 만약에 만 원을 지불해서 샀다면 만 원짜리, 백만 원을 지불했다면 백만 원짜리죠.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짜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얼마짜리 같아요? 여러분은 다 예수님 짜리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실 때 치르신 값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샀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은 다 예수님 짜리입니다. 예수님 짜리.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예수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저나 여러분은 다 피값을 주고 사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다 예수님 자리입니다. 문제는 그걸 믿느냐 하는 겁니다. 자신도 그걸 믿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자리야. 그만큼 존귀한 거죠.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 자리라면 자신도 내가 예수님 자리라고 인정하게 되면 인생은 바뀝니다. 그게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자리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겁니다. 내 몸은 예수님 것이고 내 인생도 예수님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함부로 삽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너무 과로하지 마세요. 술, 담배 끊으세요. 제발 좀 절제하세요. 너무 TV 많이 보지 마세요. 일찍 주무세요. 성경도 좀 읽으세요. 기도도 좀 하세요. 사랑하니까 자꾸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이제는 이전처럼 못 삽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 자리가 됐는데 어떻게 전처럼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삽니까?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가 아닙니다. 용서할 힘이 생겨요.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용서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들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용서할 힘이 있었어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정말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 충만한 교회입니까? 무슨 기준으로 대답을 해야 되죠? 아,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로우면 은혜 충만한 것입니까? 정확한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충만한지는 교인들 사이에 용서가 풍성하면 그러면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교인들 사이에 용서가 풍성해요. 만약에 교인들 사이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고 수군수군거리면 용서가 없는 거죠. 은혜가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나요? 가정에서나 교우들과의 관계에 용서하고 사시나요?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 자신이 용서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진짜 누리고 있지 못하니까 남을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예수님 자리라고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지도 못한다면, 그렇다면 용서의 나무 십자가를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될 때입니다. 죄가 아무리 많은 것 상관하지 마세요. 남을 향하여도 죄가 많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도 죄가 많다. 여러분 지난주일에 말씀 읽었잖아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오히려 은혜가 더 넘칩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여인에 대해서 제자들이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가 많은 사람은 오히려 더 은혜가 넘치고 더 사랑이 많아지게 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중에 이제 진짜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이제는 들리십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런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진짜 들으셔야 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건성으로 정말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고 또 용서와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번 고난주간에 정말 용서받은 자로서의 거듭남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인데 왜 이렇게 지나가십니까? 멀리서도 보이는 용서의 나무,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게 진짜 용서받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저는 아직 용서의 십자가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 제 마음 속 깊은 곳까지 주님의 용서를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라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용서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에 용서받은 자의 거듭남의 체험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사모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무서운 죄책감, 풀어지지 않은 영적인 장벽이 풀어지게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이 여러분에게 용서받은 자의 깊은 은혜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걸 원하시면,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